유일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풍경 앞에 서면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또 걷는 감포의 아름다운 길. 다양한 볼거리와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 깍지길에 가면 그 절경 앞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기분 좋은 감포 깍지길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걷는 낭만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감포 깍지길 여행. 시원한 해안길로 연결된 감포 깍지길 1구간을 따라 걸음걸음을 옮겨본다. 경주 감포 일대의 해안과 마을, 산길은 물론 바닷길과 드라이브 코스까지 총 8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포 깍지길. 그 중에서도 1구간은 신라시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재미난 볼거리가 있는 8개 구간 가운데서도 가장 긴 코스다. 깍지길 1구간은 신라 문무대왕 수중릉에서 시작해서 감포 연동마을 연화정까지 약 18km의 그 해안가를 걷는 구간입니다. 설렘 가득한 감포 깍지길 1구간의 제일 첫 번째 코스는 바로 문무대왕릉. 수중릉으로 유명한 문무대왕릉은 신라시대 문무대왕이 이곳에 묻혔다는 설이 전해지는 곳인데, 신라 문무대왕릉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외부들이 침략이 수시로 있으니까 죽어서도 바다에 수장이 돼서 동해 앞바다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바위 속 큰 곳에 수장을 하시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 운명이 아마 이 동해 그 동해 바다를 잘 지켜주고 계신 것 같아요. 죽어서도 동해 바다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대왕. 멀리서 보면 그저 그런 바위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역사의 숨은 이야기가 깊이 와닿는데, 이곳은 관광객들의 마음속에 어떤 곳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그 당시에 너무 좋아서 다시 찾게 됐는데, 신라 문무왕과 관련된 유적이 있고 그리고 이 이견대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적한 해안길을 따라 걷고 또 걷는 감포 깍지길 여행. 갈 길을 돌려 다음 도착지로 향해본다. 이곳은 특이한 바위들이 가득 보이는데, 그중 눈에 띄는 특별한 바위 하나. 이름이 특이한 촛대바위다. 해안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런 기암괴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이런 깍지길 구간이 더 그 바위들이 경치가 좋은 곳이 많아요. 지금 소나무 보시다시피 이 소나무도 아주 기품이 있고 학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보기 좋은 곳이 많은데 이쪽이 특히 경치가 좋습니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한껏 그 웅장함을 뽐내고 있는 기암괴석들. 보고 있으면 시선을 감탈당할 정도다. 이 기암괴석과 함께 시선을 잡아끄는 또 하나의 희한한 바위가 눈에 띄는데, 여기가 단포 8경 중에 제1로 손꼽는 그 거마장 용굴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용굴은 옛날에 네 마리의 용이 살았던 곳이라 해서 그 이름을 용굴이라고 지었는데, 임진왜란이나 그 이외에 그 저 난리가 났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피신처로 삼았다고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다른 등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등대에 다다르니 수상쩍게 생긴 무언가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등대 앞 바다에 있는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일제시대 때 우리 아픔이지만은 관료들이 여기에다가 아주 큰 요정 같은 건물 시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에다가 바다 자연 수조를 만들어서 이 감포항에 엄청난 그 자연산 고기들이 많이 났었대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요 수조처럼 만드는 여기 거기다가 그물을 쳤는데 가둬가지고 수시로 혼자 뭐 풍류를 즐겼답니다. 잡아가지고 이런 사연이 있어 더욱 눈여겨봐지는 곳이다. 등대 앞 바닷가는 언제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필수 코스. 이곳에서도 추억이
겹겹이 쌓인다. 되게 저희 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명소가 있을 줄 몰랐고요. 정말 예, 정말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 집으로 가면은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이제 이 아름다운 곳을 이제 같이 와보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등대에 왔으니 등대 구경하고 가는 건 당연지사. 이곳 송대말 등대는 잠시 들러 사진을 찍기에 좋은 명소로 손꼽히는데 지난 2001년 12월 등대를 새롭게 정비해 깔끔하게 단장했다. 그 등대 안에 들어가면은 미니 등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는 그 우리나라 전체 각 항구마다 등대들이 모형이 다 상징적을 띠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 돼가 있어요. 준비돼가 있어요. 그것도 꽤 볼만합니다. 등대 전시관을 들어서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등대 16경을 비롯해 전국에 가볼 만한 유인 등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모형 등대의 화려한 불빛도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시간이다. 이번에 찾은 곳은 간포 오류읍에 위치한 고아라 해수욕장.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아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곳은 해마다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해수욕을 즐기는 인파들로 붐비는 곳이란다. 정말이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충만한 여행 코스들인데 간포 깍지길은 바다도 있고 역사도 있고 간포 깍지길로 많이 놀러오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1구간 끝지점에 있는 연동 체험마을인데 이곳은 그냥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는 사실.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연동 어촌 체험마을은 작년 7월 달에 개장을 해서 올해 이제 1년째 맡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르나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야 그리고 스노클링 그리고 전통 낚시 체험 그리고 또 풍덩 이렇게 즐길 거리가 저희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곳의 대표적인 체험 중에 하나인 아라나비 체험은 연동항의 끝에서 끝까지 줄을 타고 가며 스릴과 모험을 만끽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중간에 미도착할 수 있으세요? 무엇보다 안전요원의 지시사항을 잘 따른 것이 중요한 요건. 저 인터넷에서 이 경주 근처에 바닷가 구경 좀 하고 할 겸 해가지고 검색 통해가지고 찾아왔어요. 네. 갈게요. 때로는 아찔함에 심쿵할 수도 있지만 연인이 함께한다면 걱정은 NO! 두 팔 벌려 자유를 만끽해도 좋다. 이번에는 꼬마 숙녀들이 도전해보는데 과연 무서워하지 않고 잘 탈 수 있을까? 왠지 불안불안한데? 어떡해! 어차피 죽을 거야. 야. 옆으로 떠나. 지금 겁 안 나요? 어떡해 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긴 해도 포기는 없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꼬마 숙녀들. 야호! 직접 타보면 그리 떨리지도 무섭지도 않은 데다 발 아래 펼쳐지는 아찔한 풍경이 정말 최고 중에 최고다. 무서운데요?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좀 재밌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굿! 스릴도 있고 참 좋습니다.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서워요. 이제 바다 이렇게 건너오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유 상쾌해요. 아유 정말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일이네요. 아라나비 체험에 이어지는 요트 체험 그리고 스노클링 체험까지 연동 마을에서는 가족 연인과 함께할 수 있는 현란한 체험들이 한가득. 이뿐이 아니라 전통 낚시 체험까지 바다에서 하는 체험들은 모두 모였으니 그만큼 즐거움도 업! 업! 그냥 바다만 보고 가기 좀 아쉬웠는데 이런 체험하니까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남자분. 네, 저도 뭐 바다만 보고 가기에는 멀리서 와서 조금 아쉬울 뻔했는데 이렇게 좋은 체험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오고 싶어요. 가까우니까 당일 코스도 좋고 1박 2일 뭐 펜션에 묵으면서도 뭐 이렇게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으니까 애들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 같이 어울려서 여름 바다 우리 연동 어촌 체험마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푸른 간포 바다를 바라보며 보고 걷고 즐길 수 있는 간포 깍지길 1구간 여행길. 그 안에 숨은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 보자.